곡은 김현숙의 그날 A마이너 봄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원곡이 C마이너이기 때문에 A마이너로 치면서 카포 두 개를 올리면 B마이너, 하나 더 올리면 C마이너가 되죠. 그래서 3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이 곡은 주법이 슬로우 락인데요. 슬로우 락은 세대 따옴표 하나가 한 박이 돼서 총 12비트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A마이너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기본 아르페지오가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쳐주는데 저는 여기에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쳤어요. 그래서 A마이너 기본이 5, 3, 2, 1, 2, 3을 쳐야 되는데 이 3을 치는 박자에 6번 5도 베이스를 쳐준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5, 3, 2, 1, 2, 3 기본 한 번을 쳐주고 그래서 5, 3, 2, 1, 2, 6, 5, 3, 2, 1, 2, 3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주 멜로디랑 같이 섞어서 쳤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1도, 5도까지 다 넣어서 설명은 드리지만 만약에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기본 멜로디만 넣어서 쳐주시면 돼요. 일단 첫 마디에 보면 A마이너에서 미, 파, 미, 도, 시, 라, 미, 라, 미 이렇게 가는데 A마이너에서 미, 파까지가 두 박자죠. 그러면 총 12비트니까 12번을 쳐주는데 앞에 두 박까지를 6번을 치는 거니까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미 8을 칠때 6번을 쳐주는데 거기 부분을 미, 근음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미를 쳐주죠. 1번 멜로디를 5, 1, 동, 4, 3, 2, 3까지만 치고 그 다음에 6, 5도 베이스를 쳐주죠. 6번 줄을 쳐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파가 멜로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줄 5도 베이스랑 파를 같이 여기 1번 파를 이렇게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 도, 시라가 이제 뒤에 또 들어가는데 미, 도, 시라 칠 때는 5도 베이스, 그러니까 1도 베이스를 다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멜로디 미랑 쳐야 되니까 5번, 1번을 또 동시에 쳐주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박자를 먼저 미, 파, 5도 베이스를 쳤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도. 1도 베이스를 쳐주는데 멜로디가 미랑 겹쳐요. 그러니까 미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미, 도. 5, 1, 동, 3 치고 도, 2번. 그 다음에 검지 띄워주고 시, 라. 시, 4번으로 채워주고 라는 3번이죠. 뒤에 두 박자를 보면 미, 5, 1 동시 쳐주고 미, 도, 그 다음에 시를 쳐야 되니까 검지를 떼어줘야 되죠. 시,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두 번째 마디를 보면 E7에 이제 미라시 이렇게 가는데 미를 쳐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냥 E7 말고 E를 그냥 저는 잡고 바로 쳤거든요. 그래서 미를 쳐야 되니까 근음 6번하고 여기 4번 미 6, 4 동시 쳐주고 5, 4, 3, 4까지 라를 여기서 라를 쳐주는데 여기 마지막 라를 치는 박자에 5도 베이스 5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 미, 5, 4, 3, 4 여기가 반이죠. 두 박자 길이에요. 미, 라, 시는 또 뒤에 두 박자니까 거기는 여섯 번을 따로 배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미, 라까지가 여섯 번을 치는 거니까 근음 6번하고 미 여기 멜로디는 4번 줄이죠. 6, 4, 동, 5, 4, 3, 4. 여기에 이제 5도 베이스가 들어가니까, 라를 누르면서 5번, 3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는 6번을 또 쳐주면 되니까, 시니까 2번, 4, 3, 2, 3, 4. 4, 3,
2, 3, 4 이렇게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나, 시 이렇게 되죠. 다시 미, 오, 사, 삼, 사, 나,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레, 레, 도시라, 미 이렇게 들어가는데 레를 쳐야 되니까 D마이너 근음 4번하고 레 여기 2번 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이 동, 사, 삼, 이, 삼까지만 치고 마지막 두 박자 끝에 있는 반박을 여기 5도 베이스를 치는 거예요. 사이 동, 사, 삼, 이, 삼, 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두 박을 다시 1도 베이스 치면서 레를 쳐야 돼요, 멜로디가. 그래서 4번이랑 이 레를 같이 레, 도. 그다음에 시를 쳐야 되니까 검지 껴주고 시라. 시, 사, 삼 이렇게 쳐준 거군요. 레, 사, 삼, 이, 삼. 그다음에 5도 베이스. 그다음에 1도 베이스 다시. 레, 도, 시, 라. 붙여서 천천히 보여드리면 레, 레, 도, 시, 라. 다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미, 미, 솔, 솔라, 솔레 이렇게 또 뒤로 가는데 미를 쳐줘야 되니까 A마이너 그럼 5번하고 미, 5번, 4번을 쳐주는 거예요. 5, 4, 동, 4, 3, 2, 3까지만 치고 여기도 마지막 앞에 두 박의 마지막 박자를 5도 베이스 6번을 쳐주는 거예요. A마이너에 미, 4, 3, 2, 3, 6, 그 다음에 다시 1도 베이스 5, 4, 3, 2, 3까지 치고 멜로디가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1번 5, 4, 3, 2, 3, 미그 다음에 뒤에 솔, 솔라, 솔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번째 마디 다시 A마이너에서 5, 4 동시 쳐주고 미, 4, 3, 2, 3, 6 5, 4, 3, 2, 3 그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D마이너에서 레 5도 레도시라미미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 솔라 솔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솔을 쳐줘야 되니까 3플랫 1번 줄 솔을 누른 상태에서 근음 5번하고 솔 5, 1, 동, 4, 3, 2, 3까지만 치고 두 박자 마지막에 그 반박을 6, 5도 베이스를 쳐주는 거예요. C 코드의 5도는 솔이죠. 6번 줄. 그래서 5, 1, 동, 4, 3, 2, 3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두 박을 이제 1도 베이스 다시 해서 5, 4, 3까지 치고 솔라 솔을 쳐줘야 돼요. 솔에서 슬라이딩 가고 솔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검지로 솔솔4 3 2 3 6 5도 그 다음에 1도 5 4 3 솔라 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레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3플랫 2번 줄 레를 누르고 그럼 6번 하고 6이 동, 4, 3, 2, 3까지 치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도가 5도 베이스죠. 근데 근음을 한번 6번을 쳐주고 위에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6이 동, 4, 3, 2, 3, 6, 4, 3, 2, 2 6이 동, 4, 3, 2, 3, 6, 4, 3, 2, 2, 3, 4 동, 4, 3, 2, 3 1도를 먼저 치고 5도 3, 2, 2, 3, 4 이렇게 쳐준 거거든요. 일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C 코드에서 솔, 솔, 솔라, 솔, 레. 일곱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도, 그리고 E7, 시라 해서 끝나는데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사이, 동, 사, 삼, 이, 삼, 사 반박식이니까 E7에서 시, 사, 삼, 이, 삼, 사 여기 동, 사, 삼, 이, 삼, 사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라 그는 5번하고 여기 라 3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죠. 5, 3, 동, 사, 삼, 이, 삼, 사쭉 한번 긁어주고 미도시라 해서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야. 멜로디 넣어가면서 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노래 부분은 기본 슬로우랑 A마이너는 5, 3, 2, 1, 2, 3 C코드는 5, 3, 2, 1, 2, 3 D마이너도 E7도 이렇게 이제 그릇만 바꿔가면서 쳐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5도 베이스까지 같이 넣어서 A마이너 5, 3, 2, 1, 2, 6, 5, 3, 2, 1, 2, 3 C코드 D마이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도 베이스까지 또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멜로디를 하나씩 넣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전주 부분만 일단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